들어가, 들어가. 정우, 들어가. 우와. 재밌다. 아이고, 신발 벗겨주려고 세상에. 은유가 정우한테 딱 달라붙어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착한 거 봐. 어머. 우리 은우 엄청 착하네. 오, 은우가 동생 신발 벗겨줬어. 오. 앉아. 앉아. 은우가 아니 양말. 어머, 양말. 신발에 양말까지 벗겨주고. 야, 착하다. 다 컸어, 은우. 우와, 형 고마워 그래. 안쪽이 시동 있으면 씻기겠네. 어. 어? 우와. 어떻게 저래? 우와. 은우도 벗어.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형꺼, 형꺼 해줘, 형꺼 해줘. 아니, 저런 형제가 어딨어. 저렇게 서로 양말 벗겨주는 게. 뭐 얘기했다. 안 벗겨줘. 정우야, 은우랑 같이. 정우 같이 해보자. 정우가 안 되니까. 정우가 같이 도와주네요. 참, 너무 보기 좋다. 야. 아, 이렇게 해서. 아빠는 안 벗겨줄 거야? 어, 아빠는 안 벗겨줄 거네. 아빠 말은 안 듣고 돌아섰어요. 네, 쌩 돌아서. 출발! 고생했다, 고생했어. 내리사랑인가 보다. 아, 지치죠? 왜, 왜, 왜? 정우 잘한다. 그렇구나. 어린이집부터 저까지. 웃지 마. 저 힘들 진 빠지죠. 저 하고 나면 어린이 진 빠지죠. 아, 구청까지 갔다 왔구나, 또 오늘. 이야. 피곤할 만하다. 밥 엄청 먹고 오자마자. 배고파 죽겠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그만 집에 들어가. 집에 갈까요? 더 죽겠어요. 더 죽겠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저런 표현을 배웠죠. 은혜, 오늘 아빠도 힘들어서 오늘은 짜장면 시켜 먹자, 알았지? 짜장면? 어? 아, 오늘은 저는 도저히 못해요. 오늘 셰프님 파업이시네요. 네, 오늘 도저히 안 돼요. 그럼 오늘은 해도 되나요? 그럼요. 고생하셨는데. 짜장면이요? 짜장면이요. 그래, 아빠가 줄 거야. 저우 거. 저우 거. 아빠 거. 아빠 거. 은우 거. 은우 거. 우와. 우와. 아, 또 의사 불편한다. 아, 저 오늘 단무지가 마음에 들었나 보다. 어, 고구마 우와. 먹었어. 고구마 우와. 먹었어. 우와. 맛있겠지. 야, 정우 봐봐. 심상키고 있어. 아이고. 짜장면은 맛보면은 진짜 저거 중독성 있어서. 정우가 지금 눈을 못 대고 있어요, 지금. 저 검은 물체에서 지금. 근데 형은 먹는데 또 못 먹게 하면은. 어. 이상하죠.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나도, 아빠. 나도 배급 달라고. 빨리 줘. 예의 바르다. 손으로 안 하고 그릇으로 하잖아. 예의 바르다. 저 표정 봐요. 저 표정 봐요. 손으로 안 하고 그릇으로 하잖아. 난 줄 거야. 그래, 나는 난 줄 안 줄 수 없어. 나는. 여기에 주라고. 아니, 지금 얘기 말도 못하는 애가 지금 손으로 표현하잖아. 반복적으로. 여기다 주세요.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아. 앉아서 먹겠어도? 앉아서 먹을 거야. 세상에. 잘 배웠다. 짜자. 너무 착하다. 아, 정우 거예요, 또? 아빠, 이거 의자. 거기다, 또. 어, 착해라. 아니, 거기 앉으려는 게 아니라 정우 앉으려고. 너무 기특한데요? 항상 정우부터 챙기더라고요. 맞아, 잘 챙겨줘요, 엄마. 여기 조금만 여기 앉으는데. 기다려. 기다려. 은우가 의자 갖고 올게. 어? 근데 아까 은우가 배고파 죽겠다고 했는데. 우와. 정우부터 챙기고. 아, 또 맹기 본 거야. 세상에. 아이고야. 의자.
은우가 너무 착해. 심성이 너무 좋아. 효자, 효자. 거의 은우가 반 키우는데요? 은우가 정말 은우가 슈퍼맨이라니까요. 은우 엄마가 반 키우고. 은우가 지금 반을 정우로 키운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은우가 앉아야 네. 돼요. 네. 아. 지금도 어떻게 의자를 이렇게 꺼내와. 은우가 신나다. 너무 기특해. 이제 먹는 시작한다. 이제 먹는다. 정원은 볶음밥 먹어봐요. 너는 뭐 먹을 거야? 이거 한입 먹어봐. 눈이 저렇게 커져? 하영아. 빵 잘 먹는다. 한국인은 밥심이요, 그지? 맛있지? 어장은 어떻게 깔끔하게 먹죠? 어머, 그죠? 여기 안 맞춰. 어. 제가 알려줬어요. 와. 안 해드리려면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된다고. 오. 저기서 떨어져 마셨죠, 지금? 우와. 우와. 그거 귀엽게도 먹는 거야? 맛있다. 맛있다. 맛있대. 맛있대. 너무 기특한 걸. 이 얌전하게 잘 먹는다. 그니까요. 근데 오물오물한 저 모습이 너무 야무지고 너무 귀여워요. 먹을 줄 안다. 하지. 아, 탕수육도 먹어야죠. 아. 정우가 아마 처음일 거예요. 탕수육 처음이에요? 네. 어? 야, 요 맛 이거 힘들 텐데, 이거. 이 달콤함. 먹을 수 있을까요? 어? 씹는 맛이. 어? 이거 내놔, 내놔, 내놔. 굿? 또 줘. 또 줘? 또 줘. 또 줘? 맛있죠. 또 줘? 네. 오. 네. 은우랑 정우랑 여권 만들었으니까 비행기 탈 준비는 다 끝난 거야. 알았지? 아빠랑 비행기 타고 어디 가고 싶어? 어디 가고 싶을까요? 프랑스 가고 싶어. 프랑스 가고 싶어? 어머. 아빠 갔다 온 거 아는구나. 네, 알아요. 엄마 지금 가는 데 있잖아. 그거 마연 거야. 여기 가고 싶어. 엄마가 가는 곳에. 엄마 들어봐봐. 엄마 비행 간 데 가고 싶어? 엄마, 엄마 비행 간 데 가고 싶어?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가 프랑스로 비행 갔다 온다고. 쟤 어떻게 키웠어요? 아니, 완전 몰라요. 물어보지 마세요. 와이프. 아, 또 그런다. 또 그래, 누나. 엄마 나온다고 했으니까 네. 엄마 영상 보자. 그래. 엄마 영상으로 봐. 너무 자주 보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비행기 누구누구랑 타고 싶어? 어, 아빠. 아빠. 어, 엄마. 또. 엄마. 또. 할머니. 할머니. 또. 할머니도. 할머니도.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도. 너무 좋다. 또. 어. 안경 쓴 선생님. 안경 쓴 선생님. 안경 쓴 선생님. 안경 쓴 선생님. 안경 선생님? 안경 선생님 누군데? 목소리가 조금 작을 때. 안경 선생님. 목소리가 조금 작은 안경 선생님? 목소리가 조금 선생님? 작은 안경 선생님. 디테일하다. 아, 어린이집 선생님? 진짜? 뭔가 맛있었는지 먹으면서 이렇게 와이프 춤추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착하네. 와, 어린이집 선생님 보시면 진짜 뿌듯하시네. 감동이겠다. 눈물 나겠다. 감동이죠. 가위 잘라서 그려줘. 가위 잘라서 그려줘. 가위를 잘라서 줘? 가위 잘라서 그려줘. 이 정도는 먹을 수 있잖아. 조금 찍어서 와봐. 소스 찍었나요? 조금 찍어서 와봐. 소스. 야, 이건 너, 왜? 어떻게 줘? 아, 찍는 거 말고 그냥 달래요. 찍지 마. 개인
있잖아요. 찍지마. 찍지마? 저렇게까지 싫어할 줄 몰랐어. 왜 아빠는 시킬 수 없는 짓을 해가지고. 야. 야. 그 와중에 큰 거 들었다. 어? 안 찍고 그냥 주는 거야. 좋아. 아빠가 말고 정우가 줬네 오늘은. 아니 어떻게 저 형제가 오늘 가 좋아. 꼬리 뚝뚝 떨어지죠. 진짜 은우 마음을 알아주는 건 정말 감사하고. 아니야, 처음 먹어. 어머, 쳐다보는 거 봐, 고맙다고. 내가 봤을 때 내 식구 있으면 약간 좀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 들 것 같은데. 아, 먼저 퇴근을 해볼게요.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승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안녕하셨는데. 안녕하셨는데. 형 또 뭐가 안 돼? 지금 목금에서 오는 거. 무슨 일이야? 이거 뭐야? 쪽쪽이를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쪽쪽이 물듯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새로운 쪽쪽이가 생겼네. 뭔가 지금 쪽쪽 할 때마다 탕수육이 막 흔들리잖아. 쪽쪽이 뭐야? 쪽쪽이 뭐야? 야. 탕수육을 빨아먹는. 최초로. 너무 귀여워요. 고소하잖아. 육즙이 쪽쪽 나오겠죠. 야. 오늘도 따라해. 아, 옷도 똑같이 입어서 얼마나 귀여워요, 진짜. 아, 신났어요, 오늘 정우. 아, 나 진짜 정우가 저거 물고 잘까봐 걱정이다. 왜요? 정우가 저거 물고 잘까봐 걱정이다. 아이고. 어머. 아이고. 이렇게 잔다고? 갑자기? 효자다. 정우는 자야 되면 어디서든 자야 돼요. 어떻게든 자야 돼요. 이야. 이야. 정우 아빠 말 들었어요? 이야. 자는 안 돼. 쪽쪽이 아니야. 잘까봐 걱정이다 했는데 자. 아니, 어떡해. 야, 이게 웬일이야. 이게 정우 트레드마크잖아요. 어, 인어 자세. 인어 자세. 너무 유용하죠. 아, 정우 너무 귀엽다. 어떡해. 야. 아니, 우리도 누웠어. 물고 자면 안 된다. 쪽쪽이 아니야. 왜 잘라 그러지, 지금 누르고. 안 돼. 일어나. 쪽쪽이 아니야, 정우야. 저 쪽쪽이 아니야. 이거 물고 자면 안 돼. 아니야, 다시. 그 말을 들었어, 또. 아직 들을 나이가 아닌데. 아니야, 그 말을 들어. 이제 돌 지났잖아요. 무슨 소리죠? 하지마. 어머. 근데 지금 거실에서 세차를 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거예요? 엄마가 보면 진짜 때리겠는데? 여기 있다. 오빠 들어와. 잘 먹으세요. 준수 아빠가 금쪽이야 뭐야. 준수 아빠가 금쪽이. 또. 철철 씨. 제가 봤을 때 지금 은우보다 철이 없어요, 은우 아빠가. 아, 금쪽이 이제 그만. 이거 안 될 것 같아. 거짓말 하지 마. 뜨거워. 그다음에 아빠가 째려줄게. 알았지? 아, 너 엄마한테 비밀이야. 알았지? 아빠 최고지? 아빠 하지 마. 아빠 하지 마. 친구 같은 아빠 얼마나 좋아. 하지 마 하면서 시부룩한 척 하더니 바로 공격했어요. 짝짝짝. 애기한테 진심으로 지금. 하지마. 따가워. 여기 맞았어. 여기 맞았어. 울잖아. 아니야? 어? 오! 오늘 지금 우와!
뭐예요? 우는 연기한 거죠. 우는 연기. 우와! 아, 이러면서 한쪽에 있으면 올라가. 어머, 세상에. 어, 연기력 좋은 게. 연기력이, 저 눈물 연기 쉽지 않은데. 아니야, 은우도 약간 승부욕 올라왔나 보다. 자연스럽다. 너 물만 다 불어놨어. 아! 어? 그렇지! 와! 아! 너무 잘해. 방치막이 해서? 아! 은우야! 아! 아! 아까 아! 공격하려고 일부러 했잖아. 방치했을 때! 은우 진짜 와! 전략가다, 전략가. 제가 그래도 은우보다 철 있죠? 은우보다 철은 없는데. 본인이 당했다고 철이 있대. 무슨 소리인 거야. 저는 저 그렇게 연기까지는 안 하잖아요. 근데 은우가 연기에 제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메이커 있어. 도망치는 거 봐.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다. 아, 나 왜 이렇게 진지하게 했지? 야, 아, 너 저렇게까지 할 거냐고. 야, 진짜.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다. 보통 저주지 않아요? 아니, 저렇게 몰려있으면, 구석에 몰려있으면. 그래. 사실 일부러 못 찾는 척이라도 하거든요. 근데 아들은 이런 승부욕을 가르치는 게 난 맞다고 생각해. 아, 계속 업시키는 걸. 어, 승부는. 감사합니다. 그래요? 나 진짜. 어, 감사합니다. 나 여기까지. 더 이상 못 도와줘. 감사해요. 아, 나 여기 구렁텅에 혹시나 나도 빠질까봐. 아슬아슬해, 나도. 감사합니다. 네, 네. 더 이상 못 도와줄 곳은 없다. 아, 근데 진짜 와. 정면 승부해야지. 잘못했어. 이 얘기를 들어야 되겠냐고, 아들한테. 나 여기서 못 도와줘. 나는 못 도와줘. 잘못했어. 항복, 그래. 항복. 항복이요, 손들어. 아이. 항복. 항복이요, 손들어. 아이. 어, 그래. 와, 이만 연기하는 거 봐라, 이거. 하지 마. 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연기하는 거 봐! 하지 마! 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연기하는 거 봐! 아니, 자기가 쓰는 자기가 만족하잖아. 은우가 이제 연기에 물이 올랐어, 지금. 근데 진짜 친구끼리 노는 것처럼 논다. 어. 너무 좋다, 거기. 멈춰! 멈춰! 아, 엄마 왔다. 어? 아, 엄마 왔다. 오, 진짜 엄마 왔네? 물만 왔다! 엄마 왔다, 진짜 엄마 왔다. 이거 엄마 보면은 이게 뭐야 할 것 같은데. 아까 사실 엄마가 오기 전에 딱 싹 정리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치. 그 타이밍을 놓쳤어요, 오늘 연기 때문에. 아. 멈춰! 아, 엄마 왔다. 네, 힘들 텐데. 3일 만에 복귀했대요, 집에. 정우 밥 먹어. 정우 밥 먹어. 정우 어린이. 정우 밥 먹어. 불 따줄 거다. 너무도 잘 돌보고 아빠까지 챙기는 모습이 화제였거든요. 어머, 34개월인데 아빠 어머. 잠자리까지 다 봐줘. 정말 준호 씨가 아내도 잘 만났고 자식 복도 있고. 엄마 칭찬이 정말 자자했습니다. 맞아요. 네. 댓글 수백 개가 진짜 다. 진짜 결혼 잘했어요, 준호 씨. 본인 등판. 아이고. 어, 부자 왔어, 부자 왔어. 3일 만에 보는 거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엄마도 또 아이들이 보고 싶고. 엄마 보고 싶었어. 근데 엄마 보고 싶었죠? 어? 아, 뭐 하지 마. 아, 뭐 하지 마. 그래. 나 쳐다도 보지 마요. 아, 와이프 힘들, 힘든데. 아, 내가 나 14시간, 14시간 비행하고 온 사람한테. 형님, 뭐라도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건 정상인이면 하면 안 돼. 정상인! 아, 엄마가 무슨 웃게 생겼냐고 지금 14시간 시차에다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아, 오늘 그래서 지적이 좀 하려고 안경 꼈는데 불쌍하겠다. 이미지 안 받기 때문에. 아, 뭐 하지 마. 아, 뭐 하지 마. 아, 나 왜 그랬지. 뭐야, 막내 아들이 제일 철이 없네요, 지금. 아들이. 아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가방. 가방. 뭐 하고 있었어? 세차하고 있었지. 응? 깨끗해졌나 보자. 깨끗해졌어, 은우야? 밖에도 깨끗해졌네.
내가 그래도 일이 줄었네. 여보가 해줘가지고. 아이고 저런. 야, 와이프분이 너무 좋으시다. 본인도 엄청 피곤했을 여보, 텐데. 여권 만들었고. 어, 드디어 공개되나요? 여권 사진? 여권. 아, 이력서 낼 때. 아, 진짜 왜 이렇게 웃겨? 어떤 것도 있어요? 잘 나올 것 같은데요? 어땠어? 잘했어? 오, 너무 잘 나왔어. 아예 인상까지 펴졌어요. 약간 회장님처럼 들었어. 너무 잘 나왔다. 너무 잘 나왔는데요? 정우야. 딱 요 표정이네. 우는 되게 정작해 나왔다. 평안하네. 고생했어. 자동차 세차도 시켰으니까 오늘 정우도 세차 한번 하자. 아파요. 여기 아이야 있어요. 진짜 꼭 너는. 아니 비행 갔다 오신 거면은 엄청 피곤하실 텐데 또 바로 병원 놀이. 하루 이상 밤을 새고 올 때도 있는데 집안일을 좀 제껴두고 일단 놀아주는 게 우선이고. 야 이제 3, 4일간 아이들이 엄마 없이 지냈을 그 좀 서운한 마음을 좀 공감해 주려고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야 있어요. 이거 배도 노력 없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구나 진짜. 되세요? 멋있으세요? 저런 모습들이 그냥 나왔던 게 아니지. 코뽀뽀. 코뽀뽀. 아이 예뻐. 정말 은우의 모습이 다 엄마한테 다 배운 게 맞네요. 고생했어 은우. 고생했어 아빠. 정우. 우리 정우. 그래서 그렇게 다정하구나. 네. 말할 때 은우가 엄마 닮았네요 정말. 저도 조금 닮았죠. 누나 반응 좀 해주세요. 성별을 못 찾는다니까. 어 사라 앉아 앉아. 이거 틀어 사라 앉아. 옳지. 자 여보도 여기 먹어. 어, 나도 애기 그래서 좋네. 여보도 내 아들이잖아. 그쵸? 이미 막내 아들이죠. 아, 삼형제 맞네. 뭐야 저.. 어? 어? 한번 엎을 때 됐는데. 샤워 방금 했는데. 어. 야 어? 촉감놀이 아니야 촉감놀이. 아유 맛있나 보다 엄마가 음식이. 아까 와이프츠. 와이프츠. 기분 좋게. 오자마자? 아, 어떻게 또 집안일 또 다 하시고. 엄마, 이거 보세요. 그래도 준우 아빠가 되게 열심히 애들하고 놀아주죠. 그쵸, 그러니까 놀아주는 사이에 얼른 이제 집안일 엄마, 이거 보세요. 엄마,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왜. 최악이다. 최악이다. 그냥 아무것도 맞아. 하지 말고 가만히 좀 많이 있어. 막내 아들이 제일 사고치네. 아, 막내 아들이 제일 사고치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제발. 부정이 쳐. 부정이 쳐. 가만히 좀 있지 그냥. 이거 누가 주자지? 우야 너가 쏟았다고 해라. 나 아빠 혼났다. 순간적으로 아 혼나겠다라는 느낌이 빡 받아가지고 그 엄마 뭐하는 사람이지 은우야? 무서운 사람이야. 무서운 사람이긴 해 엄마가. 은우가 했다고 하면 좀 덜 혼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은우야 너가 쏟았다고 해라. 엄마 아빠 혼날까? 은우야 너가 쏟았다고 해라. 엄마 아빠 혼날까? 나서줄까요? 에이 설마. 뭐야 누가 그랬어? 은우가 쏟았어. 은우가. 은우가 그랬어? 어. 은우가 쏟았어. 은우. 은우가 쏟았어. 은우가. 은우가 그랬어? 응. 어? 은우가 그랬어? 응. 어? 응. 은우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쏟았어? 맛있게 먹느라고? 발에 너무 요거트가 묻어있어서 범인이 누군지 사실은 알고 있긴 했는데 일부러 그러지 않은 이상 실수로 그런 거는 제가 혼을 안 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은우도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이런 사람들이 네. 많이 변수가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침착하고 아 그렇게 보여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아, 중요하다. 너무 좋죠. 우와 우와 부자 쳤잖아. 먹었대 먹었대. 아 이거 봐 정우가 잘
복숭아 저 간식 엎었을 때 정우가 다시 담아요 그랬잖아요. 네. 근데 아내가 저 장면을 보고 아 그래도 내가 긍정적이게 잘 키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정연 엄마의 가정 교육이 오늘을 저렇게 좀 다정한 아이로 자라게 했네요. 은우가 그랬어? 응. 어? 응. 누나 진짜 은우가 그랬어? 아빠가 고마워. 은우야 고마워. 알았지? 나중에 아빠도 은우가 잘못하면 아빠가 한번 했다고 도와줄게. 이상한 협업을 하시네. 은우는 많이 혼돈스러울 것 같아요. 분명히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말라고 배웠는데. 오히려 저렇게 되면 또 부자지가 진짜 끈끈함이 생길 수밖에 없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리 봐도 새 아들 중에 은우가 제일 잘 듣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은우가 내 오빠였으면 좋겠어.